안녕하세요. 양평엔 언제나 양평엔 공인중개사입니다. 새해가 이제 한 3일 정도 지났습니다. 새해 잘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토지를 소개를 드리면서 토지를 구입하는 목적에 맞는 그런 구매를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요. 또 목적에 맞게 또 선택을 하시면 좋을 세 필지인데요. 두 필지는 같은 용도로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한 필지는 또 다른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면 좋은 그런 세 필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고 계신 이쪽 지금 성토가 한참 진행 중인 도로보다는 살짝 낮아서 도로만큼 성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 앞쪽으로는 경의중앙선 철로가 지나고 있고 저 앞쪽으로 추읍산,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추읍산이 잘 조망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성토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토지는요, 농막이나 주말 농장을 먼저 계획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께 맞는 토지가 되겠고요. 평당가도 이 토지는 75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토지는 평당 8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인데 지목이 대지가 끼어 있는 관계로 이제 평당가가 살짝 높은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자, 이 필지는요, 양평읍 도곡리에 있는 토지인데요. 양평읍 도곡리는요, 양평역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양평역에서도 멀지 않고 양평읍 생활권을 이용하시기에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그 마을이 이제 도곡리인데요. 자, 이제 도곡리에 있는 토지 중에 이두 필지는 그 보전관리 지역이라서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적용을 받는 토지고요. 면적은 476평방미터로 평수 환산하면 144평입니다. 평당가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75만 원씩 책정을 하니까 총 매매가는 1억 800만 원입니다. 자, 양평 읍내에 100평이 넘어가는 토지 중에 1억대 초반으로 구매를 할 만한 토지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자, 이 토지는요, 성토 완료 후에 보강토까지 전부 토목을 해서 여러분께 매매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 쪽으로요, 그 하수 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상수도도 연결을 할수 있어서 주택을 건축하실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될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토지는 이제 두 필지 공이 144평이니까 이쪽 끝쪽 하고요. 가운데 쪽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쪽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의 목적. 자, 먼저 소개해드린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막을 전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주말 농장으로 농막이나 이렇게 이용하시다가 설탕 후에 건축을 하실 목적을 농막을 가지고 토지를 설치하고 보시는 주말 분들께 농장으로 접근하고요. 이용하시다가 향 후에 이 앞쪽에 있는 건축을 하실 필지는요. 목적을 먼저 가지고 소개해드린 두 토지를 보시는 필지보다는 분들께 면적이 접근하고요. 약간 큽니다. 이 앞쪽에 있는 필지는요. 480평방미터고요. 먼저 소개해드린 평수로 두 환산하면 필지보다는 면적이 145평 약간 정도가 큽니다. 되고요. 480평방미터고요. 앞쪽에 이제 저 평수로 비닐하우스 쪽으로 환산하면 지목 대지 145평 정도가 되고요. 67.2평이 끼어 있는데요. 앞쪽에 이제 그저 비닐하우스 67.2평은 쪽으로 또 지목 계획관리 대지 지역이라서 건폐율 40%, 67.2평이 끼어 있는데요. 용적률 그 100%까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67.2평은 또 계획관리 이제 지역이라서 건축을 할때 건폐율 40% 전용을 안 해도 용적률 되는 그런 장점이 80%까지 있고요.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이제 앞쪽으로 건축을 할때 똑같이 이제 보전관리 지역 전용을 안 해도 되는 258평방미터 그런 장점이 78평이 있고요. 끼어 있어서
전체가 이 앞쪽으로 이제 한 똑같이 이제 보정 관리지요. 45평 정도가 되고요. 평방미터. 대지가 끼어 있는 관계로 전체가 이제 한 평당 40만 원. 45평 정도가 매매가는 1억. 대지가 끼어 있는 관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필지는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수처리 매매가는 1억 구역이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 없고요. 되었습니다. 상수도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향은요. 하수처리 구역이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가 이제 남향이니까 남향으로 건축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향은요. 자, 추읍산 쪽을 바라보고 짓게 되면 자, 이쪽으로가 이제 남향에서 남향으로 건축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추읍산 쪽을 자, 바라보고 짓게 되면 2차선도에서 한 100m 정도 동향에서 거리이기 때문에 남동향 정도 100m 정도만 나가면 양평 2차선도로에서 가는 마을버스도 한 100m 정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이기 때문에 한 100m 자, 오늘 정도만 나가면 그 양평읍 도곡리에 위치한 토지 새 필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자, 토지를 선택하셔서 그 양평읍 도곡리에 위치한 토지 새 필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목적에 맞는 필지 구입을 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이 토지를 선택하셔서 있으시면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고 1억대 초반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토지가 하겠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새 토지 잘 출발하시고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잘 이루어지는 상세히 안내 드리고 검은 현장도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양평행 공인중개사에서 자, 새 잘 출발하시고 토지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는 양평입니다. 검은 토끼해 맞으시길